인기 전기차 폴스타2의 파격적인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며 주문까지 바로 시작됐습니다. 폴스타 최초의 후륜구동 추가와 함께 압도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큰 화제인데요. 작년엔 국내 출시 첫해 수입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달성해 인기를 증명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디자인 재원, 국내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국내에서의 인기도 상당한 만큼 이제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볼보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전기차 브랜드이고 볼보의 토르의 망치 디자인을 만들어낸 수석 디자이너 토마스 잉헨라트가 CEO로서 리드하고 있죠. 현재 판매되고 있는 폴스타2는 2019년 폴스타1의 생산 직후부터 생산된 중형 전기 크로스오버로 볼보 XC40, C40 등에 들어가는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는데요. 폴스타다운 절제되고 깔끔한 디자인, 안정성, 국내 편의성 등의 훌륭한 상품성으로 작년 전기 수입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테슬라를 포함하고도 3위를 달성한 것으로 모델3의 경쟁 모델임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이죠. 특히 이번에 공개된 페이스리프트는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디자인 변화와 새로운 전기 모터, 훨씬 강력한 배터리 등이 탑재되는데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폴스타2는 전장 4605mm, 휠베이스 2735mm, 전폭 1860mm, 전고 1480mm의 중형 세단으로 아이오닉5나 GV60 같은 크로스오버의 성격을 띠는데요. 경쟁 모델인 모델3와 비교하면 전장 휠베이스가 조금 짧지만 전폭 전구가 좀 더 길죠. 특히 폴스타 특유의 고집스러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대중 리뷰어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는 폴스타 특유의 T자형 램프와 두 줄 DRL이 적용됐는데요. 또 이번 변경에서는 폴스타1에서 사용됐던 격자무늬 그릴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폴스타3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존이 적용됐는데 중거리 레이더와 센서,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이 결합돼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이죠. 물론 이번 폴스타2에선 폴스타3에 적용됐던 스마트존보다는 기능이 조금 덜 들어갔을 수 있겠네요. 기존 검게 칠해졌던 그릴부는 이제 바디컬러로 칠해져 더더욱 깔끔한 전기차의 멋을 살렸습니다. 보닛의 엠블럼 역시 크롬 재질이 아닌 바디컬러를 칠해 환경을 생각하는 폴스타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측면은 일반적인 세단보다 다소 높은 전고를 가진 것이 보이는데요. 마치 SUV처럼 검은 클래딩을 휠하우스와 바디 하단에 둘러 차가 더 높고 바퀴가 커 보이는 전형적인 크로스오버의 느낌을 주죠. 윈도우 몰딩과 함께 A필러가 검게 칠해졌으며 깔끔한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평평한 천장과 좁은 면적의 유리도 스포티합니다. 또한 퍼포먼스 팩에 20인치 단조 알로이 휠의 디자인이 변경되는데 더불어 늘어난 출력에 대비해 강성까지 30% 강화되었죠. 후면은 군더더기 없이 독특한 형상의 테일램프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디귿자로 시작해 좌우가 이어지는 형태는 소나타와 비슷하지만 훨씬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네요. 실내는 볼보에서 봤던 그 느낌으로 북유럽 특유의 깔끔 심플한 실용주의적 컨셉입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직관적이며 센터팩 시야에 11.2인치 세로형 대형 센터 스크린은 세계 최초 안드로이드 기반 OS를 사용했는데요. 티맵과 음성비서 누구가 기본 탑재돼 수입차임에도 뛰어난 편의성을 자랑하죠. 2열은 가운데 좌석을 제외하면 꽤나 넓은 편이며 트렁크는 기본 405리터, 2열 폴딩 시 최대 1095리터의 공간을 챙겼죠. 두 번째, 재원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먼저 기존 싱글 모터의 전륜구동 옵션이 후륜구동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폴스타 최초의 후륜구동 방식 채용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선이라 밝혀졌는데요. 더불어 새로운 영구 자석 모터로 기존 전륜구동 모델의 228마력에서 295마력, 최대 토크는 33.6kgm에서 49.9kgm로 증강됐습니다. 듀얼 모터 4륜구동은 기존 408마력에서 이제 최대 469마력, 75kgm의 토크를 낼 수 있죠. 이에 따라 제로백도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각각 6.2초, 4.2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배터리는 기존 78kWh의 LG 배터리팩이 CATL의 82kWh 배터리팩으로 상향됐으며 주행거리는 최대 105km가 늘어 WLTP 기준 635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도 500km 초반대는 나오는 넉넉한 거리네요.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이번 폴스터 2는 2024년형에 해당하며 두 번째 상품성 개선을 거쳤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국내 첫 배송은 올해 3분기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유럽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 가능한 가격은 한화 약 6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해외가 상승폭으로 보아 국내에서는 약 300에서 500만 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이죠. 세계에서 가장 폴스터가 싸게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번 신형은 테슬라에 대항해 그 인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폴스터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